안녕하세요. 예보관 최정희입니다. 현재 한반도 5km 상공으로 중국 북동 부근의 단파골과 중국 상해 부근의 단파골이 지나면서 지상에서는 중층 한기 지원을 받은 중국 북동 부근의 찬 대륙고기압이 동해상으로 확장하고 있고 서쪽으로도 고기압이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한기 확장으로 인해 동해상을 지나는 북동풍이 동해안 부근에서 동풍으로 수렴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눈구름대가 유입되어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쌓여 있는 만큼 제설 준비와 시설물 관리 등에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씨 전망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반도 5km 상공의 북반구 예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원활한 기압계의 흐름을 보이던 중층기압계는 22일인 토요일부터 알래스카 부근에서 기압능이 점차 발달하면서 베링해 부근에서는 전리저기압이 제자리에서 회전함에 따라 당분간 고위도에서의 기압계는 다소 정체하는 경향을 보이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점차 발달하면서 접근하는 기압능과 일요일에는 약하게 단파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한반도 부근으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전리저기압이 위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단파골이 지나면서 상층 한기가 유입되겠으나 한기의 강도는 강하지 않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주로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모델 예측에서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북쪽 고기압의 확장에 따른 동풍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온은 토요일 낮부터 점차 상승하여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전구 모델의 예측 경향을 살펴보면 결정론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파란색 실선에 비해 다른 앙상블 멤버들을 나타내는 녹색선과 주황색선이 기압능 구간에서 대부분 위쪽에 놓여 있어 앞서 살펴본 예측보다 기압능이 더 발달하고 동쪽 단파골이 다소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기압계 변동성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파골이 동쪽에 치우쳐 있어 한반도 주변의 날씨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전국이 구름 조금 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일요일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압계가 다소 유동적인 만큼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말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